네, 감사합니다. KIMS님. 5,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푸푸정 감동이다 이러시네요. 이거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또 후원해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저그대, 뭐냐, 무슨, 테란이냐? 테란전 가도록 하겠습니다. 테란전. 저그대 테란전. 제가 많이 못해도,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재미난 경기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번에는 좀 세게 가자. 테란전에 제가 보통 좀 약간 좀 운영적으로 좀 많이 가는데 약간 좀 스타일 변형할게요. 약간 좀 강력하게 압박하는 그런 움직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티님 가위치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가위치기 제가 순수해가지고 가위치기가 뭔지 모르는데 혹시 가위치기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SCB라는 만화책 보나 이러시네요. 안 봅니다. 이티형 적은 양인가요? 양이 적은가요? 이러시네요. 자, 급식판으로 한번 맞아볼래요? 일단 쭉쭉 찍어주도록 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약간 공격적으로 할게요. 구바럭 가면서 상대방 초반에 끝내는 빠러 가죠. 빠러 빌드. 빨라는 게 아니고 빠른 러커를 줄인 거죠. 어쨌든 중요한, 제가 요즘에 맨날 미친 적을 가고 약간 후반 운영 가려고 막 별지를 발광하다가 맨날 디팔러 가고 막 운영하는데 약간은 왠지 오늘은 공격적으로 좀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족전은 푸푸전, 저전전, 태전전 순으로 재밌는 이러시네요. 뭐 다 재밌는 것 같아요. 다 재밌는데 뭐 사람마다 다른 거지. 난 태태전이 제일 재밌어요. 예. 동족전은 태태전이 솔직히 개꿀잼이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태태전만큼 분의 싸움을 하는 게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태태전이 정말 재밌는데 많은 분들 그걸 잘 모르죠. 어쨌든 SB 왔다. 하이! 오하요! 좋댔다 됐으네. 자,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예.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 사내방이 보는 건 당연시 생각하면서 드론을 뽑습니다. 어차피 사내방이 안 다하거든요. 엄청 바보라도 이 저글링을 뽑아내는 걸 봤는데 웬만해서 저글링한테 안 당하죠. 여러분들도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 이 자식 이거 저글링 이 정도 뽑아내고 막 앞마당 멀티 가져가면서 막 레어테크 올려가면서 막 이렇게 게임한테 내려가면서 내려줄 거기 때문에 사내방과 이런 전투에서 자 지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좋았다. 그러면서 추가적인 사내방의 정찰만 끊어낼 만한 움직임 보여주고 그 다음 저글링을 압박 갑니다. 일단 발업은 찍었거든요. 그래서 발업을 이용한 그런 압박을 하긴 할 건데 일단 그래도 지금은 아니니까 지금은 중요한 거는 이 앞마당이 아니라 그렇죠? 사내방 정찰을 끊는 거기 때문에 아 여기 있자. 그리고 저글링으로 하나 정찰 갑시다. 예. 그래서 여기서 사내방 정찰을 끊자. 계속 사내방 내가 테크트리 뭐 올라가는지 못 보여주게 하자. 이게 좋은 것 같아. 예, 그 다음 오버로 찍고 들어간 게만 더 찍고 그 다음에 여기다 라리포트 찍고 저글링 숨겨놓으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되면 사내방이 일단 수비를 할 거 아니야. 뭐야 미친놈이. 공격 온다고 했는데 공격 안 와. 뭐야 이거 앞마당이야 슈발 미친놈이. 아니 뭐야 이거 저글링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앞마당을 했어요? 아니 뭐 놀라워. 잠깐만요. 내 생각을 완전 벗어났구나. 와우. 판타스틱하네. 아니 이게 그냥 기본적인 생각은 이제 저글링 이렇게 나오면은 앞마당 생각을 접는데 굉장하네요 상대방. 앞마당 생각을 했다니. 벙커 돌아가면 되죠. 뭐야. 잘하는데 사례가? 영리한데? 어이 내 생각을 뛰어넘었어 이거. 잠깐만. 어떻게 하냐 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 지거든요.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여유롭게 생각합니다. 아 앞마당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아 앞마당을 했구나 이렇게. 진짜 바보 같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바보같이 이기는 게임이야. 그래서 바보같이 합시다 우리.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사실 저글링으로 SCB 오른 것만 잡아냅시다. 다음에 럴커 준비하고요. 랄리 포인트 여기다 찍으면서 이렇게 공격 충원하고 일단 앞마당이 없이 굉장히 빨리 럴커로 가는 건데 이게 상대방 그냥 생각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있는 생각은 뭐예요? 저그가 이제 앞마당 멀티를 가져가면서 이제 레어티크 올리면서 이제 스파이어를 지었겠지 이제 럴커로 가겠지 이런 생각인데 이미 럴커가 찍히는 상황 그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열받아요 그죠? 얼마나 짜증나겠어? 자 그리고 상대방 SCB 오는데 SCB한테 절대 안 들키면 돼요. 히드를 안 보여주면 됩니다. 그죠?
알기 때문에 저걸이 찍은 거예요. 예, 네, 저걸이 더 찍어서 내 저걸링 때렸어, 미친. 놀랐다. 4러커, 딱 4러커 타이밍. 지금 가스 400 딱 되거든요. 예. 네. 잘 뭐가 못 나오죠, 이거를. 와, 이걸 나오려고? 너 큰일 날 사람이야. 아, 에반데. 못 본 걸로 하세요, 여러분들. 조용해, 막기 싫으면. 자, 찍어주면서 협박 오졌고요.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빠른 러커, 빠러. 예, 뭐 자꾸 빠는 게 아니라 이 빠른 러커를 통해서 얼마나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냐입니다. 자네방이 스캔 막 달리고 막 스캔을 본진에 쓰면은 이미 게임은 터진 거고. 이게 가서 사례방의 그 앞마당 멀티만 깨면 돼요. 이 아, 얘만 빨리 오자. 자, 4러커 됐죠. 4러커 그리고 저글링 한 부대. 이제 저글링만 찍어내면서 갑니다. 이제 봤어요. 어, 스캔 뿌렸는데 어 좆됐다. 롤코가 이렇게 빨라? 하는 순간에 사례방 이미 게임 끝났죠. 오다 벙커만 깨면 됩니다. 여러분들 들어가서 끝났죠? 벙커 깨면 답이 없어요. 네. 그러면 앞마당 스캔 자동으로 날아가고요, 여러분들. 앞마당 스캔 자동으로 날아가면서 근데 왜 못 막죠? 네. 앞마당 스캔 날아가면 본진에 스캔 본진에 뿌렸다라는 걸 봤잖아요? 그러면은 스캔이 없어서 못 막아. 스캔이 없어서 못 막는 현상이 된다. 거기에 배럭 지역 장악하면 게임 오버죠? 제재. 가볍게 빠른 러커로 승리하는 방법. 빠로 전략. 갔습니다. 이티님 후배 위하나요 어르신들? 제가 대학교 생활 때 학회장 뭐 이런 거 다 했기 때문에 저는 항상 후배 위하는 선배였죠. 자, 네. 어쨌든 남자밖에 없었지만 어쨌든 가볍게 승리를 가져갑니다. 좋았다.